후손에 비춰진 또 다른 이름. 조선 22대 왕인 이산 정조의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는 조선 후기 건축 문화의 백미. 화성. 수원은 서울의 남쪽을 오갈 때 반드시 지나야 하는 중요한 길목이었기에 서울의 외곽 방어 체제를 굳힌다는 명목하에 화성이 만들어졌다. 실학자 정약용이 그 당시 최신식 성곽으로 설계하였는데 단순한 성곽이 아닌 평지에 성을 쌓고 물길을 내고 십자로 잘 뻗은 신장로를 만들어 인적, 물적 교류가 원활한 다목적 신도시로 계획되었다. 둘레 5.7km, 높이 4.9에서 6.2km의 성벽으로 이루어진 화성 성곽은 크고 화려한 사대문과 화성에서 가장 높은 곳인 팔달산 정상에 있는 서상대, 어느 계절에 가도 아름다운 운치를 느낄 수 있는 수류방화정과 화홍문, 그리고 수원 화성에서만 볼 수 있는 돌과 벽돌을 쌓아 만든 세 곳의 공신돈을 포함해 40여 개의 방어시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놀라운 2년 6개월의 과정이 화성 성역에 괴에 기록되어 있다. 화성이 지어진 발자취를 찬찬히 살펴보면 정조가 어떤 왕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화성 축성공사에 참여한 인부들에게 겨울에는 의복을, 여름에는 더위를 물리치는 약재를 내리고 공사 보고서에는 참여한 노동자들의 이름과 주소, 근무 일수, 품값을 일일이 기록했다. 불가피하게 민가를 헐어야 할 땐 충분한 보상을 주고 흉년이 들면 공사를 중단시켰다. 성리학에 대한 해밝은 지식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투명한 행정을 행하고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백성들에게 덕을 펼쳐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왕조국가의 군주였지만 결국 신분차별의 갈등이나 개인의 발견이라는 근대의 시대정신은 읽어내지 못했던 정조. 그래서였을까? 화성 완공 4년 뒤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모든 것을 그가 있기 이전으로 되돌렸다. 화성은 다시 평범한 지방의 소도시가 되었고 그로부터 1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97년 4월 유네스코에서 파견된 리말드 실바 교수의 손에는 화성 성역에 괴의 복사본이 들려있었다. 성곽 건축물의 제각기 다른 형태에 반한 그는 이 방대하고 상세한 자료에 다시 한번 경탄했다. 이 의궤는 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아버지 사도세자를 그리워하며 축조했던 화성. 정조가 남긴 기록에서 묻어나는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백성에 대한 애정이야말로 왕조와 민국, 근대와 전근대, 개인과 국가의 의미를 사유하는 단초로 여전히 빛나고 있었기에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거대한 성벽을 볼 때마다 감탄하고 있다.